네, 오늘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매입자분께 장점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동산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종 근생으로 되어 있어서 82평 1개, 전원주택 32평 1개, 이렇게 두 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토지는 1268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장점은 굉장히 급매물로 지금 내놓아져 있는 상태로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위치는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전천후적으로 가능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근생 2종 허가 건물은요, 펜션 등 다양하게 원하시는 부분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활용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이는 흰색 건물이 오늘의 급매물이 되겠고요. 앞에는 또 이렇게 조그만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수상 레저가 가능한 공간까지도 이렇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길 따라서 내려가시게 된다라면 만나실 수 있고요. 주차 공간이 넉넉하여서 1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진입로에까지 주차를 한다고 치면 10대 이상도 충분히 넉넉하게 주차가 가능하고요. 인근의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약 32평의 주택이 2000년도 초에 건축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내부 리모델링으로 새것과 같이 깨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큰 건물이 2동이 되겠고요. 오른쪽의 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 바로 앞으로는 이렇게 산책로 공간도 마련해 놓으셨고요. 지금 넉넉하게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서 10대 이상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위에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비를 막을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요. 방은 3개, 화장실은 1개, 심야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동의 평수는 약 82평이 되고요. 근생 2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용도 세미나, 연수, 숙박, 스튜디오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내외부 자재들도 최고급 자재들을 사용하셔서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바로 앞에 데크가 마련되어 있고 예쁜 이렇게 화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놓으셨고 이렇게 소나무들도 심어 놓으셨어요. 지금 이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나무들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곧 교체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근생 2종 허가 건물은요, 펜션 등 원하시는 부분으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수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체, 팀, 워크숍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조명이 상하로 이동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천정이 높아서 다양하게 이벤트 그런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워크숍 공간 굉장히 좋고요. 오른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오른쪽의 건물 오른쪽에 또 2동이 1동이 있습니다. 32평으로 되어 있고요. 근생 2종은 82평으로 되어 있고 방 2개, 화장실 1개, 2층에는 개방형 침실 2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방형이기 때문에 공간감이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용도에 따라서 방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큰 장점일 수도 있고요. 근생 2종의 가장 큰 메리트는 다용도 및 세금 등의 혜택과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활용을 하시고 또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있는 대지들은 기반공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갈 일이 없고요.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정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시는 매입자가 원하시면 추가 건축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건축이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보로 5분 정도만 걸어가시게 되면 수상 레저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홍천간 하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밑에 이 수상 레저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것이
이 근생 이종으로 활용하는 부분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시설을 자랑하는 청심국제병원이 차량 5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내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청심국제중학교까지도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는 이런 공간이 펼쳐져 있고요. 뒤에 있는 이런 또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설악면 기반 시설들이 확장되고 있고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 되고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는데, 금메모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설악 IC로 차로 10분 내에 위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또 진입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리 지역으로 추가 건축이 언제나 가능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는 이렇게 소나무들, 그리고 이런 계단은 조금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조경수나 조경을 굉장히 잘 꾸며 놓으셔서요. 소나무도 심어져 있고 꽃들도 많이 심어져 있어서 산책로, 정자까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워크숍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 근생 이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이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